자, 수능특강 3강부터, 3강의 5번 지문부터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디지털 빈티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there are people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Who do not obsess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s, taking 것도 끝까지. 일단은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그쵸, 분사 구문이 있으니까 얘가 길어진 거. 근데 do not go after니까는 go after는 뭐 하는 거야? 그치, 서두른다, 추구한다 라는 뜻이죠. 추구를 하는 건데 the latest, 최신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추구하지 않는, 뭐 하면서? taking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가지면서 before changing hardware, 하드웨어를 뭐 하기 전에, 그렇죠, 바꾸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막 갤럭시 뭐 노트 13이 나왔다 그러면 오 바로 바꾼다 빤스런해가지고 지금 쓰던 거 내팽개치고서는 그거로 또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저건 새로 나왔지만 어떤 게 있지 좋은 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본다는 얘기죠. 자, there are even some people,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who have developed a taste, 만들어낸 거야, 취향을, for vintage technology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not only for vintage decoration or fashion,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빈티지풍의 그 장식 그런 거 있죠? 그런 빈티지 장식이나 패션뿐만 아니라 vintage technology라는 것에 대한 취향을 개발시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뒤에서 자, 요거 none, but 해가지고 얘는 뭐랑 좀 비슷하냐면 not A, but B랑 비슷해. 해석이 A가 아니라 B다. 자, none, 아무것도, of these cases, 이러한 경우들 중 아무것도 reveal, 밝히지 않는다. An ultimate or total renouncement 하면은 renouncement가 손절이죠. 즉, 빠른 단념. 뭔가 기술 손절시키는 게 아니야. Ultimate, 궁극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뭐다? Rather, temporary, 일시적인 interruption, 중지이다. Of its use, 사용에 대해서. 이해 돼요?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아니면은 preference, 뭐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고 아니면은 preference이다. 두 번째. 더 느린 속도에 대한.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 혹은 일시적인 그 사용의 중지일 뿐이지 완전히 그 기술을 그냥 손절해 버린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일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조심하세요. 완전히 딱 끊는 게 아니니까. 자, we consider 여긴다 우리는 it appropriate, 무슨 구문? 그쵸, 감옥적어, 집목적어 구문이겠죠? 우리는 여긴다 적절하다고 to include in this list, 이 리스트에. 근데 어떤 리스트냐면 얘 형용사처럼 들어가네요. so called, 소위라는 얘기죠. 소위, 흔히 말하기를 slow movement, 느린 움직임이라고 불리는 그 리스트에 포함을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여긴다. 근데 뭐랑? With its taste, 취향과 함께. For slowness and tranquility 하면은, tranquility 하면은 뭐죠? 그쵸, 얘는 평정. 느림과 평정에 대한 모와 함께, 취향과 함께 포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왜냐면 여기까지 끊긴 거죠. 종종 기술이라는 것은 사용이 되기 때문이지. 정확하게 to speed up, 속도를 내는데 어떤 과정을 삶에서 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은 빨리빨리 5G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속도를 빨리 높인 거잖아. 그죠? 기술은 그런 식으로 삶에서의 어떤 거에 속도를 높이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느리게 살기라는 것도 한번 곁들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움직임이라는 거는 태어났는데 as an alternative to fast food. 패스트푸드에 대한 무엇으로? 그렇죠. 대안책으로 탄생을 했으나 빠르게 그것은 그 움직임은 spread 퍼졌다. to other realms of life니까 다른 삶의 영역으로 퍼졌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whoever도 주의. 자, whoever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은 그치 누구든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 whoever 누구든지 chooses 선택을 하는 건 느림을 선택을 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정말로 practice 뭘 한다? 여기서는 practice가 실천하다 라는 뜻이죠.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 뭔가 기술적인 침묵의 형태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slowness라는 거는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뭔가 대안책으로 나왔던 건데 그게 그 기술적인 침묵, 즉 기술을 덜 사용을 하는 것에도 뭔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n this path of 하면은 뭐뭐의 길에서라는 뜻이죠.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find 찾는다. To many forms of meditation. Meditation이 뭐야? 명상이죠.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하게 앞에 있는 것들을 좀 함축하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거야. 우리가 아이폰이 나왔어. 10을 써봤어. 근데 10이 나왔대. 10이 바꿔. 13 나왔대. 13 바꿔. 13 프로 맥스 나왔대. 13 프로 맥스로 바꿔. 그 다음에 14 스페셜 에디션 나왔대. 그러면 그걸로 또 바꿔. 그런 식으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이 사람처럼 있죠? 세상에, 얘는 저기 핸드폰이 그냥 자살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뭐 기술적으로 뭐 내가요? 굳이 뭐 바꿔야 돼요? 나 딱히 필요를 못 느끼는데. 이러면서 세상 공헌을 핸드폰을 시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자, 그게 whether 전통적이던지 or you 새롭던지 간에 that 얘는 지금 주격인데 뭐 앞에 있는 meditation 이래요. are so fashionable 너무 fashionable 하면은 유행을 하는 거죠. 유행을 해서 오늘날 그리고 뭐에서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두 번째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러니까 회화살표가 굉장히 짜증나게 돼 있는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이 메디테이션을 선행사로 받는 거죠. Can be seen as a way to 어떤 방식? Temporarily 일시적으로 refrain 하면은 삼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는 from 기술로부터 이해되나? 그러니까 slowness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meditation 왜? 느리니까 잠깐 내가 딱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명상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 새롭던 아니면 원래 있던 건지 간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소대꾸문은 아니고 내가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기술적인 무엇? 빈티징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느리게 살기를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봤던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봅시다. 6번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좀 비관적인가 봐. 염세주의적이고 뭔가 얘도 싫고 얘도 싫어 그러는데 싫으면 뭐가 차라리 나 이런 대안책을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얘는 싫어 이게 잘못됐어 라고만 얘기를 하고 딱 끝나는 거야. 자, 현대 과학의 글쓰기 영어로는 시작이 되었다. 17세기에 누구와 함께 그저 작가와 함께 서체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보일,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작가들과 함께. 아, 그럼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에 대한 얘기를 했겠구나.
고쳐 현대 과학 글쓰기 밑에 그 기간은 was characterized 하면은 뭐가 되었다? 고쳐 특징이 지어졌다 라는 얘기죠. intense debate 굉장한 어떤 저거 저거 debate 하면은 저거잖아. 그치 토론 어떤 논쟁? 격렬한 논쟁. 근데 뭐에 대해서냐면 nature of language generally. 자, language의 nature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죠 본질이란 얘기죠.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격렬하게 논쟁을 띄었던 그런 시기였다. 누구가? 17세기. 자, 그러면서 얘는 좀 특이하게 전면구이지만 주어가 된다고 했죠. 명사처럼 들어가네 내려서. 얘 뭐라 그랬어? 그치, 문제가 되는 것, 쟁점이 되는 것은 was the presumed power. presumed 하면은 어떠한 power? 미리 정해진, 다시 얘기하면은 당연시되는. 당연시되는 힘이 문제였다. 말의 힘이요. 근데 그게 어떤 힘이냐면 to control knowledge. 통제하는 거죠. 지식을. 자, 콤마 콤마 사이에 얘가 들어갔으니까는 얘는 삽입으로 자연스럽게 베이컨이 put it.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라고 들어간 거야.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을 통제하며 그 다음에 force and overall 하면은 뭐야? force 하면은 압력을 넣는 거죠. 압력을 넣고 overall 하면은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렇게 흔드냐면 이해라는 것을 쥐고 흔드는 거야. 그리고 throw all into confusion 모든 것을 throw into confusion 하면은 어떻게 만드는 거? 그치 혼란에 빠뜨리게 하면서 그리고 lead 이끌면서 사람들을 lead away 하면은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into 잴 수 없이 empty 공허한 controversy 논쟁 그리고 idle fancies 어떠한 것들? 헛된 공상. 그러니까 하등 지금 그 presumed power of words는 지금 딱 늘어난 것만 봐도 쓸모? 없을무. 그리고 지금 다 요거 지금 뭐 해놓은 거죠? 격렬을 시켜놓은 거죠. 요거 주의. 특히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리드 같은 거 중요시하라고 그랬죠. 요것도 특히나 콤마 있으니까는 리딩이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분석하면 착각할 수도 있다고. 다시 자, 그 시기는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되게 격렬한 논쟁이 뛰는 때였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말이 당연시되는 힘을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그 힘이 어떤 거냐면 지식을 베이컨 얘기하자면 지식을 통제하고 그 이해를 압박하고 좌지우지하며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수많은 공허한 논쟁이나 헛된 망상, 공상 같은 것들에 빠뜨리는 그런 게 바로 말의 힘이었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좋은 거 나쁜 거? 얘는 지금 나쁜 거죠. 자, 그래서 베이컨은 그러므로 was the first 처음이었다. 즉 첫 번째 사람이었다. to claim revolt. revolt 하면은 반발이죠. 주장을 반발을 주장했던 against 엘리자베스 시대의 스타일 of writing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서. 자, 근데 그것은 which of course 물론 included 누구를 포함했죠?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까지 포함을 당연히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these 이런 것들은 그가 얘기하길 삽입이죠. pulled the veil 하면은 뭐 했다? 그렇죠? 그 veil 하면은 그 신부들이 쓰는 그 veil이죠. 장막. 장막을 쳤다. 라는 얘기는 둘 사이를 갈라놨다는 얘기죠. between intellect 지적 능력과 세상. intellect 하면은 지적 능력. 지적 능력과 세상 사이를 베일을 쳤다라는 얘기는 보이게 했다 안 했다. 그쵸?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to advance knowledge. knowledge를 모아기 위해서는 그쵸? 발전시키기 위해서 especially 특히
The New Experimental Philosophy. 새로운 경험적인 철학이라는 것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동격어. There was a simple, direct, and unadorned form of speech needed. 이렇게 들어가고 needed는 지금 PP로 들어간 거죠. 필요로 되어지는 이렇게. 아, 왜냐면은 앞에 지금 was가 있으니까.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unadorned 하면은 꾸밈이 없는 형태의 스피치를 필요로 했다. 자, 얘는 would lift the veil. 아까 pulled 했던 veil을 lift, 들어 올릴 수가 있다. 즉, 걷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provide, 제공을 할 것이었다. 동등한 수의 말을 모아 그 사물의 것처럼 되나요?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꾸밈이 없으니까 그 사물 그 자체의 것처럼 같은 동등한 수의 단어를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그 17세기의 글쓰기 스타일이 어땠으니까 되게 이러이러이러한 안 좋은 부분을 띄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베일을 거두는 직설적인 방법으로 뭔가 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체크를 하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얘들아,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조금 길어요. 그래가지고 길지만 호흡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잘하면서 들어야겠죠? 자, 얘들아, 대시 지금 특이하게 여기는 요거 이렇게 나와있거든? 접속사 주어요. That 안에서 할게. So many species now live alongside us in human-modified environment, whether on intensive farmland in Britain or in regenerating forests in Costa Rica is not to say. 자, 요거 얘들아, 지금 보면은 보세요. 얘는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지. 그죠?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요거잖아. 그죠? 아, 끊자. 이렇게 끊자. 그래서 지금 길게 주어가 왔으니까 주어만 좀 봅시다. 아주 많은 종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alongside 하면은 뭐뭐와 함께 with과 비슷한 거야. In human modified 되니까는 modify가 원래는 수정하다죠. 그래서 인간이 변형을 시켰던 환경에서 산다라는 것은 근데 그 환경이 weather intensive farmland 되니까 굉장히 집약적인 농지 뭐 영국에 있는 아니면은 regenerating forest니까는 어떤 산림 재생을 하고 있는 산림 뭐 코스타리카에 그러니까 둘이 지금 약간 상반이 된 거죠. 영국에 있는 집약적으로 막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꾸고 있는 농지 이런 간에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클린 깨끗하게 재생 중인 산림 이런 간에 인간이 변형이 시킨 환경에서 뭔가 많은 종들이 살고 있다 라는 것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라고. 잠깐 바꿀게요. Any human society, 어떠한 인간의 그 사회가 past or present, 과거이든 현재이든 has ever lived, 여태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다.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뭐를 이루어서?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서 산 적은 없다. 자연과, 그러니까 많은 종들과 인간이 어우러져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this is, 그것은 absolutely not the case. 자, is not이 동사고 the case. 얘는 그리고 be the case죠.
Be the case는 내가 무슨 속으로 배우라고 그랬지? 그쵸. 사실이다 라는 뜻으로 배우라고 했죠. 즉, not이니까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야? 앞 문장.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harmonious coexistence. 조화로운 coexistence, 공존. co가 들어가면은 같이 뭐를 이렇게 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과 the rest of nature, 자연의 나머지의 공존은 in the distant past, 먼 과거에 is romanticized and largely fictional notion. 굉장히 낭만화가 되었으며, 주로 fictional, 구라의 개념이다. 즉, 그런 적 없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present day conservation, 오늘날의 보존은 종종 attempt, 시도를 한다. To re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s. 자, 재창조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 이상화된 에코시스템을. For example, 뭐냐면 예를 들어 by reintroduction of hunter-gatherer 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marine 여기까지. 어, 길어. 그 다음에 by ing 한 번 더 나왔어. 그러니까 그 오늘날에 보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조화를 못 이뤄.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뭔가 좀 AS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일종의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인트로덕션이 도입이죠. 근데 re가 있으니까는 재도입. 근데 지금은 쓰지 않았던 hunter gatherer 새 추가 아니라 수렵 채집. 수렵 채집 스타일의 burning 하면은 뭐야? 태우는 거. vegetation 초목이죠. 그 약간 화전 느낌으로 초목을 태우는 거야.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면 reinstating. 자, reinstate 하면은 복원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an economic medieval farming. 자, 비경제적인 중세 farming을 그리고 산림의 관행들을 즉 여기서는 뭐 농림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숲을 이용을 해가지고 숲에 관련된 관행을 복원을 함으로써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가 제스처를 취한다 우리가 뭔가 조화를 이루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지만 in truth 사실 our relationship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is 그리고 always was 지금도 그렇고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 덜 로맨틱하다. 즉 조화 우리가 노력해도 쓸모 있을모 없을모 쓸모 없을모 조화도 왜냐면 우리는 자연을 먹어치우니까 그리고 우리는 take up space 공간을 그제 차지를 하니까 that wild nature가 would otherwise occupy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공존을 하고 싶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차지를 공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야생동물들이 혹은 야생의 그 자연이 차지를 하고 있을 자리를 우리는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을 해왔죠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자, 요거 목적어 좀 길어요.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근데 어떤 기술이 have been available. 우리에게 뭐였던 거죠? 그쵸. 어떤 기술이든 끊어서 할게. 기술이 이용 가능했던 거죠. 우리에게. 특정 때. 근데 왜? To consume. 쓰거나 아니면은 ust 뭐하기 위해서 ust 하면은 추방하는 거지 버리다 그래서 얘는 뭐랑 더 똑같냐면 그 kick out 이라는 애랑도 바꿨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pull out
같은 것도 바꿨을 수가 있죠. Wild creatures, 야생 생명체들. 자, 종종 with great success,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이해되나요? 봐. 그러면은 whatever 지금 목적어가 색을 다르게 하자면 여기까지죠. 자, 특정한 때에 우리에게 이용 가능했던 기술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써왔던 거야. 소비를 하거나 그 wild creatures들을 추방을 해내기 위해서. 종종 큰 성공과 함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결론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었잖아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8번점 봅시다. 자, 요것도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어렵지 않고 그냥 얘가 의미를 하려는 바만 잘 생각을 하면 돼. 자, 에머슨이 얘기하기를 what you are. 자, 요거 직역을 하면은 너가 인 것, 응? 너가 너인 것. 다시 얘기하면은 너의 정체성이란 얘기야. 너의 정체성은 말을 해줘. 너무 크게. 소대꾸문. 너무 크게. 그래서 사람들은 can't hear, 듣질 못해.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것을. 에머슨이 말한다. 너의 정체성은 너무 크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없다. 물론 one of the greatest principles of effective advertisement copywriting 까지가 지금 오브오브에 길게 걸리는 거죠. 자, 뭐 중에 하나? 훌륭한 원칙들 중에 하나. 누구의 원칙이냐면 효과적인 광고 카피 문구의 그 원칙들 중에 하나는 is to believe yourself. 믿는 거야, 너 자신. 근데 뭐냐면 what you are trying to, 여기 봐봐. 그 yourself가 강조. 믿는 거야, 너 스스로를. 예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What you are trying to make others believe 까지가 목적어고 너가 being to 자, 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 믿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시 너가 try to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이해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노력을 네가 하고 있는 거를 네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은 가장 훌륭한 원칙들 중에 하나예요. 뭐에? 효과적인 광고 문구에. 이해되니? 내가 그 클렌징 워터를 가지고,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클렌징 워터를 딱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잘 지워지는 클렌징 워터 이러면서 내가 안 써봤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직접 내가 그거를 진짜 믿고서는 써야 된다는 거죠. Somebody, 누군가가 asked 뭐 했다. 오, 직선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군요. 누군가가 물었는데 나한테 in the marketing course, 마케팅 코스에서 I was giving at New York University. 아, 나는 교수다. 라고 하면서 약간 그 이제 자랑질 약간 해놓고 내가 주고 있던 거죠. 그 코스, 강의를. 뉴욕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뉴욕 대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자,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한 거죠. 너는 뭐라고 생각해? Is the first requirement. 첫 번째 요구 조건이 for success in advertising. 광고에서의 성공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뭐니? 라고 한 거죠. 얘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기 원래는 what이 있어야 됐죠. 근데 여기 있던 what이 간 거지. 간접 의문문이지만 앞에 있는 동사가 think, 뭐 consider 그런 머리, 생각에 관련된 동사면은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이런 거 기억나죠? 자, what do you think is the first requirement? 라고 할 때 좋은 건강, 굉장히 약간 생뚱맞아.
그래서 보통은 웃겠지만 그것은 is nothing to laugh about 하면 웃어 넘기다라는 뜻인데 웃어 넘길 만한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한 게 내가 좋은 건강이라고 말을 한 건 웃어 넘길 만한 게 아니다. 나는 can't conceive 상상할 수가 없어. How a dyspeptic could write good mice with coffee or a man with 끝까지 보세요. 어떻게 dyspeptic 하면 누구지? 그렇지. 소화불량인. 소화불량인 사람들이 쓸 수 있을지 좋은 마이스 뭐더라 이거? 민세미트라고 하나? 민세미트 굉장히 발음이 이상하네? 민세미트면은 다진 고기인데 아무튼 좋은 다진 고기의 문구를 소화불량인 사람이 어떻게 쓸까? 왜? 그 소화불량인 사람들은 다진 고기 못 먹으니까. 아니면은 a man with rheumatism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주어죠. 쓸 수가 있을까? About the joy, 기쁨에 대해서 riding over mountain roads, 산길을 in an automobile,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기쁨을 쓸 수가 있을까? 왜? 류머티즘이 있으면 되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덜덜거리면서 자동차를 산길을 타봐.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니? 지금 굿 헬스가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너는 have to have, 가져야 돼. 좋은 인간의 장비라는 얘기는 다시 하기하면은 좋은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To enjoy the things,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서. You are trying to sell, 너가 팔으려고 하는 것들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can't make, 만들 수가 없지. 다른 사람들을 enjoy them, 그들을 즐기도록. 되나요? 여기서는 뭐야?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뭐죠? The things you are trying to sell, 네가 팔려고 하는 것. 팔기 원하는 것을 진짜 사도록 즐기도록 할 수가 없어. 되나요? 자, I believe, 나는 믿어. 요거죠. 앞에 안 할게요. 자, 대중이 has a sixth sense니까는 육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제 여섯 번째 감각 해가지고 오감 말고 딱 그 직감을 알아채는 거 있죠. Detecting insincerity니까는 sincerity, 정직함, insincerity, 구라. 구라를 감지하는 게 있어. 라고 믿어. 그리고 we run. 자, run a risk 하면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Tremendous risk네. 굉장히 어떤 위험이죠? 많은 위험이죠. 우리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If we try to make other people believe.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투보장사 안 해줘. 끝까지. 아, 미안. No. 밑줄 치지 말고 묶어라. 너무 길다.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 다른 사람들 믿도록 believe in 믿는 거죠. believe in something 그게 어떤 건데 우리가 don't believe in 믿지 않는 우리가 믿지 않는 무언가를 믿도록 한다면 그러면 굉장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를 하는 거다. somehow 어떻게든 sin 하면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 죄가 뭐야? 이거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거를 믿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We find us out.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되나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효과적인 광고 문구를 쓰는 방법이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다. 그치,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그렇다고 실제로 믿고서는 그거를 직접 써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어떤 것에서 우러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요거. 좋은 건강을
베이스로 깔고 그게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됐죠? 노크북 잘 해결하세요.